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18개월 만에 자신의 핵심 공약이 법이 되는 순간을 맞는 사람의 표정이라기엔 어딘가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 때문에 동맹도 내팽개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난 5월 방한 때만 해도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이랬던 분이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고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원래 새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보조금을 줬거든요. 미국에서 아이오닉5가 큰 인기를 끌면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 1분기 테슬라에 이어 무려 2위를 차지했는데 그 인기에는 보조금의 힘도 컸단 말이에요. 차 살 때 1,000만 원 지원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앞으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잘 나가던 현대 기아차는 황당해진 거죠. 당장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가 현대 기아차에는 없거든요. 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5나 EV6가 아예 보조금이 없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3개월 전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벙벙해질 정도로 상당히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 정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핵심 공약이 담긴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타깃으로 한 거죠. 그런데 같은 당인 조 맨친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맨친 의원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이에요. 더군다나 산악지대인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최대 석탄, 천연가스 생산 지역 중 하나거든요. 맨친 의원이 바로 그런 지역에서 2005년 주지사를 지냈고 2010년부터는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맨친 의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자신 지지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내연차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석유 산업과 관련 업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There's a waiting list for EVs right now with a fuel price of $4. It makes no sense to me whatsoever. When supply and demand, and we can't produce enough product for the people that want it, and we're still going to pay them to take it, it's absolutely ludicrous in my mind. 더군다나 영국 가디언지는 맨친 의원이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맨친 의원이 석유, 석탄, 가스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상원 의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골머리를 썩었죠. 하필이면 상원 의원 의석수가 무슨 양념반, 프라이드반도 아니고 여야 딱 50대 50이었던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이 안 도와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축소, 수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온 거고요. 법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된 것도 맨친 의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맨친 의원, 인플레이션이 이 법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사실 법 내용 자체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큰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법 이름을 두고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정치적 레토릭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기후변화법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정치적 요인인데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거죠.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항목 중에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배터리의 부품과 원자재 50% 이상이 북미산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배터리 광물도 내년부터는 최소 40%, 2027년까지는 80%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한 걸 써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What I see going on with Putin weaponizing energy, using it as a weapon in Europe right now, I'm afraid that China could do the same thing. 한마디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미국으로 판가리하겠다 이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나 광물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역시 중국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단 원자재 자체가 중국산이 워낙 많고 또 중간에 이 원자재를 섞어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양극에 들어가는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95%에 해당이 될 정도예요. 배터리 원자재 말고도 다른 핵심적인 여러 가지 부품들의 90%가 넘는 게 800가지가 넘어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재 시장을 장악한 데다 자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마저 탄탄한 중국은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떠오르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정부 부랴부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언제든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황에서 우리도 기민하게 대처해야겠죠?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면서 오늘 뉴스 그란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넓고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뵐게요.